선생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시죠? 아, 오늘은 저희가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아, 연휴를 맞이하여 지리산 여기 함양에 위치한 백무동 코스 찾았고요. 백무동에서 오늘은 천왕봉을 올랐다가 세석평전을 지나서 세석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한신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제주도에서 우리 선배가 오신다고 해서 같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다시 찍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지리산 백무동 코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이고요. 백무동 탐방 지원센터를 지납니다. 백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올라가서 쭉 소주봉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장토목 대피소에서 제석봉 지나서 천왕봉 찍고 다시 장통으로 내려와서 촛대봉까지 가서 연화성경 지나서 세석대피소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세석대피소에서 한신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장토목 대피소 쪽으로 갑니다. 5.8km입니다. 5.8km면 천천히 한 4시간 정도 잡고 장토목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좋네요. 아, 좋죠? 네. 어렵게 왔습니다. 네, 어렵게 왔습니다. 30분 정도 올라오니, 이제부터는 이제 경사가 꽤,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여성 내무부 장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또 하시고, 희생과 봉사로, 음식을 하신 우리 여성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노고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석 명절 때 진짜 음식하는 거 스트레스예요. 어찌겠어요. 우리나라 풍습이 아직까지 그런 거. 일단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리산의 이 자연을 함께 보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쫙 푸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소요돼서 하동바위에 도착했고요. 하동바위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동군사하고 구례군사하고 네. 장기 내기를 하다가 네. 구례군수가 져서 네. 하동군수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하동바위야 그래서 하동바위가 됐대요. 아, 그래요? 그게 이 하동바위군요. 하동바위 가는 길이죠, 이쪽이? 여기 옛날에 이쪽으로 다녔다는데 방울꽃? 방울꽃입니다. 참새까지 오는데 너무 놀다 와갖고 2시간이나 걸렸네. 소주봉까지 또 올라가 봅니다. 소주봉까지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백무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참 오랜만에 올라와 봅니다. 어떠세요, 오늘? 아유, 힘들어요. 힘들죠? 지리산은 지리산이고. 배 좀 날씬하게 찍어주세요. 네, 날씬하게 나왔어요. 원래 날씬한데 너무 화면빨에 뚱뚱하게 내보내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이러면 출연 안 합니다. 막마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아, 그런 거야? 저 돌탑이 보이면 막마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 됩니다. 봐봐, 이것 봐. 거인 발자국. 그러네. 거인 발자국이네. 와, 거인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공룡 발자국 같진 않은데 신발 입고 미창같이 생겨서? 거인 발자국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망바위 앞에 왔고요. 이제 1.5km만 가면 장토목 대피소입니다. 망바위에서 바라보는 제석봉 쪽과 자, 장토목 대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쪽 세석평전 쪽에 저 촛대봉, 연화봉, 촛대봉까지 쫙 보이고 있고요. 백무동 이제 장토목 800m 남았습니다. 대장도 또 추석 명절 때 음식하고 운전하고 오느라 아주 힘들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합니다. 아, 내가 운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죽여줘? 어떻게 죽여줄까? 10-10입니다. 몇 가정 있어? 예, 10-10이니까 지금 뭐야? 5km 왔다는 소리지, 5km. 그러니까 이제 800m만 더 올라가면 장토목입니다. 800m만 더 가면
장토목인데 이 800m가 힘듭니다. 관암풀, 용담과의 관암풀입니다. 이 보라색이 너무 이쁘네요. 그런 걸 살짝살짝 끼 스쳐 지나가면서 투구꽃 너무 이뻐요. 딱 올려주라 그러면. 진한 장토목 곰탕입니다. 응?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역시 사회산 최고. 최고. 사회산 먹는 라면 최고 맛있죠? 예. 자, 장토목 대표에서 점심을 먹고 천왕봉 1.7km 다녀오겠습니다. 1.7km가 올라가는 게 1시간 반 걸릴 정도니 굉장히 가파르 되는 거죠. 네, 가방을 장토목 대표소에다 두고 천안봉을 올라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두고 가는 건데 이런 걸 또 몰랐었어요. 지금 영화 찍냐? 추하게. 여기 지금 제석봉 올라가는 길인데 어떻게 오늘 좀 덜 힘들죠? 춘춘이 오니까. 말이야 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리산이 우리한테 맨날 곰탕만 보여주는 거야.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보여준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 이게 지리산인데. 지리산은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곰탕 당신 때문에 곰탕 맨날 보는구만. 그런가 봐요. 다음에 놓고 와봐야 되겠다. 보라색이 이렇게 진하냐? 투구꽃이에요. 유난히 많으네. 산행하는 거는 최고네, 최고야. 야, 안개 따라 천왕봉으로 안개가 또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 나무 봐. 드디어 통천문에 도착했습니다. 천왕봉 500m만 가면 천왕봉입니다. 자, 대장님. 네? 오늘 또 올라가는데 지리산은 역시 어떤 맛일까요? 매운맛이요. 아, 매운맛. 매운맛이 땡겨서 또 찾듯이 지리산이 매운대로 그래서 다시 찾나봐요. 아, 역시 우리 대장님 지리산은 매운맛이었습니다. 아,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통천문으로 오셨습니다. 아, 하늘로 가는거요? 네, 하늘로 가는 천왕봉으로 가는 통천문입니다. 아, 안나게 지상으로 내려오지 말아야지. 얼마나 이뻐. 부엉이 봐야 하겠습니다. 부엉이가 우리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우리한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손 흔들어야 돼, 이제. 아, 천왕봉인데요. 아, 이렇게 또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인정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되네. 네, 천왕봉. 아, 천왕봉 왔어요. 올라왔어요. 몇 시간이야? 지금 2시 반이야. 1시간 10분만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역시 천왕봉은 이렇게 짙은 안개가 껴 있어야 꿈속 같은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좋죠. 천왕봉은 역시 이래야 맛이에요. 2시 45분에 천왕봉에서 장토목으로 내려갑니다. 천왕봉에서 우리를 짙은 안개 곰탕으로 맞아줬습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은 덕을 못 쌓았을까? 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올 때마다 곰탕일까? 우리는 3대가 아니라 9대까지 봐야 된다. 또 아쉬움을 남기고 또 오란 소리를. 우리 기억에 천왕봉은 항상 하얀색입니다. 네, 천왕봉은 원래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네. 천왕봉은 하얀색. 그래서 더 좋습니다. 네. 하얀색이라서 깨끗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네, 잠깐 거쳤어요. 야, 잠깐 거칠 때 그 틈을 지금 빨리 지금 멋있는 지금 풍광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죠? 아, 천왕봉 저 위에고요. 멋집니다. 풍경이 너무 이쁩니다. 아, 제석봉의 멋진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 날씨만 좋았으면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라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야, 이 제석봉 앉아서 안방에서 보는 거요. 야, 길 봐요. 얼마나 이뻐, 길이. 기가 막히죠? 천천히 돌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구상나무들도 그냥, 야, 멋있어요. 장토목까지 1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가방을 저 안에 뒀기 때문에 가방 가지러 갑니다. 장터목에서 바라보는 중산리 방향입니다. 잠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잠깐 파란 하늘 잠깐 봅니다. 아, 저 구름 바다 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 4시고요. 장터목 대피소를 뒤로 하고 세석 대피소로 약 3.4km 한 2시간 반 잡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 나무. 구상나무, 너무 멋있는 100만불짜리 구상나무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집 거실에다가 좀... 거실에 갖다 놓고 싶다는 우리 대장님. 여기 밑에 봐. 나무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 것 같아. 구상나무 한번 봐야지. 여기서 이제 연화산경을 잘 봐야 되는데 곰탕이라 잘 볼 수 있습니다. 연화봉입니다. 자, 연화산경 가겠습니다. 잘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노인네들이 고생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열렸어. 오, 연화산경길 열렸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불어,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어지러워. 야, 연화산경길 잠깐 아유. 열리네요. 네, 잃어버린 연화산경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연화산경을 찾으러 왔는데요. 또 잠깐 잊어버릴 뻔했어요. 예? 네? 이지마.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어,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 불어, 불어, 불어. 그치, 효과 있는 것 같아. 불어, 빨리, 불어. 저거, 안개, 이거 구름 못 오게 부세요. 어제 어지러워서 못 불어. 저 자기가 불어. 맨날 나한테 불어.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연화성경을 찾았습니다. 내가 호흡 불어서 그래. 네, 우리 대장이 불어갖고 구름이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야, 대장이 연화성경 바로 옆에, 야, 모델로 섰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야? 네. 우유, 진짜. 동영상인데, 동영상인데, 가만히 있어요. 사진인 줄 알고, 포즈 취한 거잖아. 아, 동영상입니다. 아유, 손발이 맞아야 먹지. 동영상입니다. 야, 화장봉에서 바라보는 구상나무 열매입니다. 아, 이제 촛대봉. 열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오늘은 지리산에 의심마을로 해서 새석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벽소룡으로 해갖고 다시 의심마을로 내려가는 코스를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선배가 오시는 바람에 백무동에서 해서 천안문 갔다가 새석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촛대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신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야, 그나마 예, 우리가 저기 연화봉 저 지나온 데를 살짝 저렇게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아, 이 옆이 하늘이 살짝 열리고 나갔다가 가렸다 그러네.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삼신봉 옆을 지나가고 있고요. 예, 삼신봉. 금방 쫓아왔네. 구름 움직이는 거 봐, 구름. 야, 이거 지금 구름 사이로 구름 속으로 지금 가는 거. 아, 햇빛. 아, 햇빛 제대로 보네. 한참 온 것 같은데 아직도 1.4km나 남았네. 아.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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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지리지리지리, 지리지리지리지리지리, 지리산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네요. 예, 네, 피라냐 거기까지 왔어요. 피라냐까지. 야, 피라냐 오랜만에 또 보네. 아니지, 오랜만에도 아니구나. 어? 예, 요것만 넘으면 드디어 이제 촛대봉에 다 도달합니다. 아, 꿈속을 헤매고 다니는 조성이 등산입니다. 와, 촛대봉 왔어요. 1703m짜리 촛대봉. 지금 시간 6시. 아, 야, 하늘이 열렸어요. 아, 촛대봉! 아, 촛대봉, 하늘이 열린 촛대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정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촛대봉 가는 길이 아주 힘듭니다.
촛대만 가는 길입니다. 진짜 촛대봉입니다. 촛대봉에서 바라보는 운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시간 만에 새석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뭐 놀고 뭐 야생화 공부하고 거기다가 또 촛대병에서 한참 놀다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루 자겠습니다. 자, 새석 대피소 들어갑니다. 야, 새석 대피소에서 지금 돼지갈비하고 아니, 이게 나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자, 그럼 이거 밥만 돼지갈비하고 이거 사골국. 우거지. 우거지 또 사골이래. 우거지래니까. 우거지하고 이거 뭐지? 야, 묵두전 이번엔 명절 때. 명절 때 묵두전 잡채까지 해서 갓반. 그래서 이것도 맛있게 이렇게 한번 먹겠습니다. 자, 쌈까지 싸왔고요. 명태전. 그 동생 앞에 이거 보내줬다. 자, 잘 먹겠습니다. 그 저기. 저 일출 보러 촛대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시 5분에 오늘 해 뜬다고 그래서 촛대봉으로 한번 일출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보겠습니다. 이야, 반야봉이 보입니다. 새석 대피소도 보이고요. 아, 촛대봉에서 바라보는 반야봉과 노고다는 안 보이고요. 서북능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흙이 또 막 들어오는다. 새석 대피소 내부를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2층에서도 또 2층입니다. 남자는 2층이고 여자는 1층인데 여기 2층에서도 또 2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2층에서 또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잘만 해요. 따뜻하고. 그다음에 1층은 여자들이 잘 수 있는 거지. 자, 새석 대피소를 뒤로 하고 8시 15분에 자,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한신계곡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에서 1박 2일 아주 재미나게 시커 놀다 갑니다. 저기 산그림에도 한번 보실까요? 백무덤 방향으로 갑니다. 한신계곡으로 6.5km 한 4시간 정도 잡고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산 초입길은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비가 살짝 와서 아주 촉촉합니다. 비가 와갖고 산그림이가 너무 멋있습니다. 새벽 3시. 3시? 네. 3시 정확히. 대장은 또 뭐 이렇게 설명을 또 제주도 선배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또 하루 종일 설명을 해주네, 제주산에 대해서. 네. 아, 우리가 내려온 길을 한번 봅니다. 이 길도 멋있고요. 근데 엄청 가파르죠? 아, 옆에 또 이렇게 한신폭포가 유유 흐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 그냥 비도 오고 비도 잔잔히 오면서 아주 진짜 착한 어머니의 품속 같고, 진산에 오면은 집에가 이렇게 가기 싫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독성이 강한 산이에요, 지리산은. 아, 대장이 저렇게 섰는데요. 바위가 저렇게 큽니다. 와, 네? 베랑 맞은 바위인가 본데? 예? 네? 베랑 맞은 바위예요? 쪼개졌어요. 쪼개졌어요? 어머, 사이에 어머 나무가 자랐어. 쪼개지는 사이에. 어머, 봐봐, 봐봐. 어머. 어머, 쪼개진 사이에 어머, 나무가 자랐어. 어머, 이럴 수가 있나. 그치?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베랑 맞은 바위 맞네. 지리산에 베랑 맞은 바위. 얼굴! 어? 얼굴이야, 옆모습. 아, 얼굴, 웃고 있네. 어, 여기 웃고 있어. 오, 웃고 있는 얼굴이네. 와, 어, 진짜. 오, 신기하네. 어. 여기 오, 입, 코, 얼굴. 입, 코, 옆모습. 어, 눈, 와, 진짜 백이네, 이거. 가리왕산 같아. 가리왕산은 이랬잖아. 그러니까, 아우. 어, 너무 예쁘다. 야, 돌 위에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위. 야, 이 바위에 붙은 이끼하고, 이 바위 떡풀하고, 이 조화 좀 보십시오. 야, 이건 나무가 이거 신기해서 봅니다. 이건 웅덩이 같아, 웅덩이. 웅덩이. 누워있는 것 같아. 웅덩이. 다리. 신기하죠? 아, 새석대피소에서 한신계곡 쪽으로, 한 2km 정도? 그 정도만 가파르게 내려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걷기 좋은 돌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신계곡을 즐기며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아, 좀 이쁘게 좀 찍어줘봐. 맨날 아. 그냥 무슨 동네 시골 아줌마처럼 찍지 말고. 아, 이거 알았어. 아주 잘 해봐. 어, 자, 팔 산 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초를 못 버티는군요. 아. 지리산 너무 좋죠? 네. 아유, 자고 일어나서 이거 내려오니까 껌이네, 이거. 벌써 반에서 와, 이걸 안 했지. 와, 이건 뭐야, 어우. 와, 이쁘게 와서. 하울 문턱에선 한신계곡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시원하죠? 엊그저께 막 너무 덥고 그랬었는데 벌써 가을의 문턱이 섰습니다. 아, 우리가 또 5층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 격렬하게 내려오는 이 폭포를 보십시오. 좌우 위에서부터 5층인데 이게 나뭇가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폭포 맞죠? 오, 깊다 깊고 시원해? 되게 시원해. 한신계곡에서 제일 그 유명한 폭포죠. 안에서 폭포. 옛날에 그 마고 할아버지 얘기 아시죠? 여기서 여기 돗 닦다가 물 타고 가다가 아가씨 보고서 떨어져갖고 나 가네! 나 가네! 그래서 간에서 폭포. 간에서 폭포입니다. 예쁘지? 예?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모양이 완전 틀려. 와, 그래요? 자체가, 봐봐. 아, 이쪽 모양하고. 짠! 짠! 여기서 봐야 돼. 조금 돌을 찍어야지. 천천히 이쪽으로. 천천히 이쪽 돌려서? 네. 이쪽 봐봐. 여기도 모양이 또 틀려. 분위기가 또 완전 틀려. 아, 이쪽은 또 반대쪽은 또 완전 또 다른. 너무 멋있어요. 와, 어, 천나들이 폭파 앞에 이런 너덜공이 있었네요.
이런 너덜공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천나들이 폭포 지나고. 네, 천나들이 폭포 지나고, 이제 거의 뭐 이제 한신계곡 끝에까지 다 온 것 같고요.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상한 군락도 있어. 봐봐요, 저기 봐봐. 어디? 뭐 내려와서 상상화 군락지를 보네. 상상화가 아니라 상사화 아니야? 상사화. 아, 상사화. 상사화가 아니라 꽃물이. 아, 이게 상사화인 줄 알았더니 상사화는 여름에 피고 이거는 꽃무릇이래요. 석산. 석산이랍니다. 석산. 상사화라고 또 잘못 알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절친 두 분이 마무리 산행을 하고 계십니다. 얼른 오세요. 네. 골인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왔네요. 네, 거기 서 계세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누구요? 두 절친께 제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네. 아유, 대왕 얼굴 좀 보셔요. 네. 오늘 두 분이 같이 처음으로 지리산 산행 1박 2일을 하셨는데, 일단은 게스트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결혼하고 따라다녔는데, 아, 대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이 덕분에 더운 지리산 처음인데, 좀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와 보니까 딱 좀 구름께서 좀 안개가 왔다 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도구리 등산, 등송이.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송이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등송이로 바꿨나요? 네, 1박 2일 지리산 아주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장님. 네, 다음에 또 같이 산행해요. 박 대장님 화이팅! 예, 네, 제주도 조심히 가시고요. 네. 여러분 또 즐거운 날들,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요. 다음 좋은 산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